모두가 이제 부하걸과 뭐 소녀시대와 이런 거를 좋아할 때 유일하게 나의 마음의 원탑은 아이유였어. 일병 때는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너 아이유가 제일 좋다고? 이 새끼 와봐. 바로 털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TV를 정말 많이 안 봤거든요. 입대 전까지는 무슨 뭐 걸그룹이니 뭐 뭐니 아무것도 몰라. 귀신같이 군대에 딱 입대를 하는 순간부터 걸그룹과 TV에 관한 지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TV를 이렇게 다 선임들이 보고 있잖아요. 청소 시간 같은 거라서 짬이 안 되는 나 같은 짬 찌그레기들은 걸레질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겁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혼자서. 하지만 이등병은 등 뒤에도 눈이 달려있어. 걸레질을 하면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같이 가보면은 알게 됩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뒤통수에 달린 눈으로 아이유를 보면서 그때 아이유를 처음 알았어.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노래도 되게 좋아.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짬이 차고 한 일병 정도가 됐어요. 일병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TV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TV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허용이 돼요. 아이유가 막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그때 제대로 봤어. 저는 이때 확실히 좀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 가수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모든 선임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어. 왜냐면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이제 걸그룹이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딱 그 순간이 있거든요. 소녀시대가 이제 그 소원을 말해봐 끝나고 지 끝나고 그 다음으로 왔던 게 파격적으로 정말 영향력을 끼쳤던 가수가 있어요.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은 군대에 스톱이라 한 게 돼요. 복도가 쫙 있고 여기에 이제 분대가 하나씩 들어가 있단 말이야. 문이 행정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 방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쓰레기 버리러 갈 건데 이등병 한 명만 빨리 오세요 그러면은 이등병들은 막 잽싸게 튀어나가야 돼. 중대 스톱이라고 일과가 끝난 5시 이후부터란 말이야. 예전에는 뭐 아무리 뭐 유명한 소녀시대가 나와서 뭐 한다고 해도 일은 해야 되니까 다 한 명 튀어와서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가수는 이등병이고 일병이고 상병이고 뭐고 그냥 그 가수가 나오는 순간 행정반에서 갑자기 전파를 합니다. 중대 스톱합니다. 전부 멈춰. 그러면은 모두가 닥치고 다 멈추고 TV 앞에 가서 그 가수 봐야 돼. 그게 뭐였냐, 부하걸의 아브라카다브라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진짜 이렇게 넷이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이게 이펙트가 얼마나 컸냐면은 전군이 스톱이 돼. 아브라카다브라가 나올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래도 이거는 다 보고 전쟁이. 이때 아이유가 마시멜로우 부 뭐 이런 거 막 부르고 했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오히려 아이유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아, 알못. 아직 짬이 덜 찼다. 모두가 이제 부하걸과 뭐 소녀시대와 이런 거를 좋아할 때 유일하게 나의 마음의 원탑은 아이유였어. 일병 때는 그거를 입 밖으로 내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너 아이유가 제일 좋다고? 이 새끼 일로 와봐. 바로 털어. 언제까지 참았냐? 상병까지 참았어. 상병 때부터는 나의 의견을 소리내서 말하는 게 허용이 돼요. 상병 딱 달자마자 저는 사실 아이유가 제일 좋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놈이었네? 이병 때까지만 해도 내가 제일 열받았던 게 실세였던 병장이 아이유가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채널을 휙 돌려버려. 딴 거 봐. 게임 방송 이런 거 보다가 걸그룹 나올 때 다시 휙 돌려서 그걸 본단 말이야? 정말 이때 진지하게 제한대 패고 같이 그냥 영창 갔다 올까? 딱 상병이 돼서 소신발언 딱 하고 나서부터는 나보다 짬이 낮은 이병과 일병들을 데리고 얘들아 일로 와봐, 이게 말이야 아이유라는 것인데 아주 이쁘고 사랑스럽고 최고지. 아, 저는 아브라카다브라를 더 좋아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너 군생활 부하걸이랑 오래해 나랑 오래해 뭐? 잘 생각해라 하면은 애들 다시 또 정신력이 딱 돌아와. 아이유가 제일 좋지 말입니다 하면서 병장이 되면은 막강한 권력과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을 것 같잖아. 왜냐면은 벽돌 내장이잖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짬 찌그레기가 된다. 마치 인간의 인생과 같아. 애기 때는 이병이죠. 아무것도 몰라. 일병이면은 이제 청소년. 살짝 깝쳐. 상병쯤 되면은 이제 건장한 청년. 실세야. 내가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고 책임도 지고 하는데 병장, 노인, 다시 또 아무것도 못해. 찌그러져 있고 상병의 실세가 이제 소개해줘. 좀 있으면은 이제 민간인이 될 영감이다. 병장 때도 아이유가 좋다라고 소신발언 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시큰둥. 아 뭐래 집에 나가.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교육을 못해요. 그냥 찌그러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실세를 쥐고 있는 이 상병한테 굽실굽실하면서 저기 나 아이유 나오는 장면 좀 보면 안 돼? 아이유 정말 이쁘단 말이야. 같이 보자. 아 어차피 뭐 이제 오락가락하는 양반인데 알겠어요. 아이유만 보고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누워있어. 그 당시 이제 아이유만 이렇게 조그맣게 보다가 와 이쁘다 하고 다시 또 구석에 들어가서 자고 군생활이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나가는 휴가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술 먹고 군대 돌아와서 하루 딱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거야. 말년 휴가 나가서 놀고 군대 딱 복귀했는데 나를 보더니 막 박수를 쳐 사람 애들이. 역시 안목이 있어 안목이 있어. 뭐야 무슨 일이야? 뭐가 터졌어?
아이유의 좋은 날이 그때 딱 터졌어요. 그 3단 고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뭐냐면서 국방일보에 드디어 아이유가 나왔어. 그래서 애들이 막 와 어떻게 이걸 알아봤냐 진짜 대단하다. 일병 때부터 꾸준히 아이유 좋아한다고 하던 양반이 저녁 때서야 빛을 보는구나.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 왜? 너무 당연한 일이야. 아이유는 무조건 성공할 가수였어. 마시멜로랑 부 부를 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아 이거는 100% 뜬다. 그때 다들 뭐 2NE1이니 뭐 레인보우니 FX니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갖고 진실된 그거를 보지 못했던 거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찾아내는 막 그거였다. 아니었어. 이미 가공돼 있었어. 이미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진짜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갈수록 이뻐져. 이때 딱 아이유 리즈 시절이네. 다음에 딱 나오는 거 보면 와 아이유 리즈 시절이네. 리즈 시절 끝났겠다 생각하고 라일락 때 보면 아이유 리즈 시절이네. 그거 하고 콘서트 딱 나오니까 와 아이유 리즈 시절이네. 이게 계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다. 21살이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가수 항상 정해져 있어. 영국 열번이야. 아이유야 아이유. 뭐 10년 20년 뒤에도 내 자식 손자가 나를 위해서 아이유 콘서트를 예배해줘. 아이유 효도 콘서트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꾸준히 응원할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유가 나왔던 동시대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이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게 화면이랑 같이 띄워놓고 보니까 내 모습이 거진 이종족이야. 이게 어떻게 같은 행성 사람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